네,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단어의 성질인데요.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의미 옆에 바로 작게 적혀 있는 품사 표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품사를 단어의 성질이라고 하고, 그 단어의 성질과 품사의 성격을 알아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다음에 동사의 성격 규명이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블로그하고요. 제 개인 홈페이지에도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해 놓을 테니까 이 파일을 기본으로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신 다음에는 바로 네, 한번 정도는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품사론입니다. 품사론. 단어의 성질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죠. 단어의 성질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단어마다 품사가 어떤 품사다라는 것을 외워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품사가요, 바로 위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점입니다. 어느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요, 품사가 위치 또는 어떤 단어와 붙어 있을 때 됩니다. 철이는 영희를 좋아한다. 이런 단순한 문장 우리가 분석해 볼 때, 다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동사라고 우리나라 말은 예상할 수 있죠. 우리 는이라는 조사와 를이란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철이, 영희는 명사라고 우리는 의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품사에 갖고 있는 특성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can이라고 깡통이란 단어를 쓰면 이 단어가 조동사로 뭐뭐할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 더 적고 이렇게 영어를 쓸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네 단어를 썼지만 의미가 다 다른 형태의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해석돼요. can이란 사람은 깡통을 딸수 있다. can a can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해 보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mean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다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는 비열한이라는 뜻도 있었고요. 의미라는 의미도 또 있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느 자리에 오느냐를 알아두는 게이 품사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모든 단어를 100% 외울 순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위치를 통해서 품사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도 있는 능력까지 키워두셔야 정확하게 구문 독해할 수 있고 빠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캔캔캐너 캔을 보고 우리나라 말엔 없냐고요? 예, 우리나라 말도 가가 가가라는 표현도 있긴 하죠. 가가 가가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너가 말하던 그 아이냐?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인토네이션이 필요하죠. 가가가가. 그죠? 근데 이게 가가가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인토네이션하고 높낮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예상이 안 되겠죠. 기본으로 돌아오셔서 품사론이 단어의 성질이라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꼭 알아두시고 품사의 성격 같은 거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발하는 품사 관사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크게 그렸을 때는요, 대부분의 품사를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각각의 품사를 기억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관은 관사인데요. 영어로 정관사라는 개념과 부정관사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과 부정은요, 영어에서 정해졌다,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될수 있죠. 자,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에 한번 쭉 따라와서 보시면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다시 한번 좀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관사라고 하는 녀석은요, 영어에서 the, the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어나 언으로 되는데요. 이두 가지는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애플과 같은 명사와 어울릴 때는 어애플보다는 언애플 이렇게 발음하는 게더 편하겠죠? 그래서 발음의 차이니까 이 둘의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개념인데요. 정해진 말을 쓸때 정관사. 하지만 부정이니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부정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문법에서 재미없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정해졌고 안 정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둘이 이렇게 화살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저 교재에도 우리 저 끝에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이 자리에 순서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줄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 영어 문제들은 순서 추론을 하거나 문장 삽입을 하는, 즉, 논리적 연결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곤 합니다. 그런 문제의 정답의 근거로 관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사만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어나 언 혹은 더만 찾는 경향이 있는데 검토용으로 반드시 쓰시고요. 요 개념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사는 명사가 쓰는 모자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가 나오게 되면 아, 이 앞에 있는 관사를 통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형태적으로 봤을 때 관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명사 바로 관사 옆에다가 배치해 놨습니다. 자, 명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명사를 먼저 정의를 할게요. 명사를 정의할 때는 여러분 제가 여기 박스에다가 동그라미 박스가 있고 이렇게 시커먼 박스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앞에 있는 거는 사람과 사물의 이름,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해두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그대로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라는 명사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특징을 이 박스에다 적겠습니다. 기본으로 인류의 인구가 몇만, 몇 억이 되죠? 70억, 80억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다알수 있을까요? 다 모릅니다. 무수히 많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단지 명사인지 아닌지는 알아두셔야죠. 딱 보고 이 녀석이 명사인가, 그래서 명사로 해석하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까 아닌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갖고 있는 특성, 사람과 사물의 이름은 무수히 많지만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S나 ES를 붙이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기본으로 단복수에 대한 개념을 많이 쓰지 않고, 우리 언어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아주 병적으로 집착하죠. 주어가 단수라면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것. 이거를 틀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법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 그렇죠? 주어 동사의 일치. 맨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으로 단복수에 대한 미묘한 아주 집착에 가까운 영어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어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영국이니까.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고, 런던은 뭐로 유명하니까? 상업으로 유명하니까. 상업으로 유명하고 무역을 중심으로 하던 나라와 우리나라처럼 농업을 중심으로 하던 나라는 숫자에 대한 개념과 집착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단수 복수가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 말고도 개념으로 뭐 고유명사, 뭐 추상명사, 뭐 보통명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두 가지를 상당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무수히 많으니까 우리 외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외워 두시고요. 두 번째, 단수 복수가 있다는 점, 여기까지가 명사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PN, 대명사인데요. 대명사는 어떤 녀석일까? 자, 정의를 대명사라고 적어두고 대명사의 정의를 내려보면 이 대자가 무슨 대자겠어요? 그렇죠?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 볼 수 있겠죠.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명사를 대신 받는 그런 특징 때문에 단수 복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그 지칭하는 바만 누군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말은 대명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법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나 그녀 이런 말 잘 쓰지 않죠? 쓴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요? 아 예. 엄마 아빠 여행 중이세요. 언제 돌아오니? 그들은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그들이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전형적으로 그들, 그, 그것들, 우리, 그들, 그, 그녀 이런 표현은 사실 매우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낯설입니다. 낯설게 느끼기 때문에 지칭 추론 문제라든지 어법 문제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명사는 이렇게 지칭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격이 뭘까요? 네,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이죠. 그렇게 각각의 격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 나중에 배우게 될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불완전한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격이 있으니까요. 관계대명사가 포함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장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관사와 명사, 대명사를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열심히 필기하고 계신가요? 예, 필기 다 열심히 하셨으면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동사에도 이렇게 체크를 했네요. V, 동사입니다. 우리가 동사라는 말을 모르진 않지만 제가 새롭게 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동사를 정의해봐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하다도 동사거든요. 근데 생각이 움직이는 건가요? 뇌세포가 움직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존재하다는 어때요? 존재하는 게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죠. 자, 생각을 바꿉시다. 동사는요,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하고 싶은 말. 제가 정의한 겁니다. 동사에는 가장 중요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태가 들어가 있죠. 태는 내가 하는 거라면 능동, 당하는 거라면 수동인 겁니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동사이고요. 시제라는 개념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내가 밥을 먹었다, 밥을 먹는다, 밥을 먹을 거다 다 동사에 들어가 있어요. 밥을 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먹는지 앞으로 먹을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내가 밥을 먹었다 라고 하는 순간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 동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제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어제 밥을 먹을 거였는데 못 먹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다 동사의 스토리입니다. 법이라는 개념이 또한 존재하기도 하죠. 법은 영어로 무드입니다. 무드는 뭐예요? 그렇죠. 무드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법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우리 law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행정법, 사법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고요. 법은 분위기를 뜻해요. 우리 남자들이 매력적인 여성을 얻기 위해서 3M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머니가 중요하죠. 머니 머니 해도 돈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드도 있어야 되고 매너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머니? 아, 이건 벌면 되지. 매너,
학습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무드, 분위기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형제들이 있는 친구들은 연애를 하기가 쉬운 겁니다. 여자들이랑 많이 얘기하고 여자분들이랑 소통하게 되면 만약에 돈이 좀 없고 매너가 좀 없다고 할지라도 분위기를 잘 맞추면 매력적인 남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영어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분위기 이런 거잘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이 무드가 그래서 분위기인데요. 글의 분위기가 바로 법입니다. 그 법은 어떤 법이 있을까요? 찾아보시면 이쪽에 법을 일단 첫 번째로 직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명령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명령법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원형 쓰죠. 밥 먹어라! 공부해라! 영상 열심히 봐라! 멈춰라! 이런 식으로 주어가 생략됩니다. 이렇게 동사만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 명령법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법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게 되는데요. 가정법 하면 생각나는 게 if, 요거 떠올리잖아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if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절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에서 가정법은 if가 아니라 동사로서 설명하는 거죠. 가정법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실의 반대. 그래서 내가 만약 여자라면, 혹은 지금 우리가 호주에 있다면, 둘다 불가능하죠. 전 여자 아닙니다. 남자잖아요. 우린 여기 한국에 있어요. 이 동영상을 호주에서 보고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럴 리가 없거든. 있지, 없지? 당연하지. 호주 아니죠? 한국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다면, 이라는 사실은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일부러 시제를 이상하게 써주고 문법을 왜곡시킵니다. 가짜니까. 그런 게 바로 다 동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품사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쭉 쓰고 보니까 잠깐 쉬었다 가야 될것 같아요. 저도 물 한잔 마시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쓰시고 저는 물 마시고 와서 아래쪽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래쪽을 하면서 이 파일을 좀 올릴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울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학생들은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표시하셨죠? 그러면 이 동사 다음에 나와서 A하고 AD, 이 녀석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A, 그리고 AD,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녀석들은 이름이, 앞에 있는 것은 형용사, 아래에 있는 건 부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 근데 요거는 다른 품사랑 달리 묶여있죠? 요렇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네, 묶여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수식하는 형제들입니다. 자, 수식을 하는 형제래요. 형제가 어때요? 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일단 비슷한 걸 엄마 아빠로 공유하죠. 다른 점은 성격이 하나는 지랄 맞고 하나는 개 같죠. 예. 한 명은 중2병이고 한 명은 고3병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점이니까 형용사하고 부사가 형제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네, 적혀 있는 그대로 수식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 수식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수식은 바로 꾸며주는다는 건데, 꾸며준다는 말을 비슷하게 생각하면 자세히 설명한다.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해 둘 수가 있어요. 자세히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니까 고맙죠.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뭐 주제라든지 제목을 풀때요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가 나왔으면 아, 이 녀석을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용기, 그리고 품사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능력까지도 필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형용사 부사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형용사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죠. 자,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명사랑 어울립니다. 제가 말해볼게요. 아름다운 사람, 예쁜 강아지, 키큰 남자. 다 명사랑 어울리죠? 그럼 키 큰, 아름다운,
예쁜 같은 경우는 다 형용사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명사를 수식하는 이 형용사는 특징이 기본으로 see, 보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어라고 하는 거를 보충어구라는 말로 이제 저는 좀 풀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 보충어구라는 개념은 이제 좀 이따가도 동사 성격 규명할 때 나오는 거니까 일단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 둘 중에서 보어가 될 수 있는 거는 형용사다. 암기하셔도 되는 부분 이렇게 기억하시고 에이 하는 김에 갑시다. 아래 보어 불가 누구? 네, 부사는 보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식어라는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꾸며준다는 면은 공통적이지만 얘는 보어가 될 수 있지만 보어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요거로 기억을 해두시고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만 특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명사의 앞에서나 뒤에 위치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형용사의 특징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장을 볼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wagon이라고 하는 자동차 내지는 짐마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the big wagon 이라고 되어 있으면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를 몰라도 이 단어 때문에 명사 때문에 아 앞에 있는 단어가 형용사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명사 앞뒤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이긴 아기인데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어디 위에서? 침대 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형용사는 글자 수가 많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베이비를 꾸며주게 됩니다. 형용사가 여러 단어로 구성될 때는 뒤에서 수식이 되고 한 단어 이상으로 돼 있을 때는 뒤에서 그리고 딱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수식된다는 점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봅시다. 자, 형용사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동사가 누구였죠? 위에 있었잖아요. 예,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막 꾸며주다 보니까 동사 다른 걸 또 꾸며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도 수식이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제 전혀 다른 색깔이 한번 나옵니다. 부사, 부사에다가 부동사로 적어볼게요. 자, 원래 동사는 verb고요. 부동사는 adverb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를 꾸며주는 녀석이 부동사인 거죠.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고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잖아요. 부회장이 회장님 도와주고 부반장이 반장 도와주는 게 어렵지 않잖아. 부동사가 동사 도와주는 거지. 동사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인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수식해주는 게 바로 부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 중에서 부동사 즉 부반장이 있는데 반에서도 돈을 걷는 회계 담당자가 있고 글씨를 대신 써주는 서기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부사가 딱 나타나서 야 내가 꾸며줄 거야. 물론 할 수도 있어요. 나쁜 놈이 좀 이상한 애지. 그런 경우 거의 없고요. 보통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그런데 동사를 꾸며주고 다른 걸 꾸며주면 부사 이렇게 정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부사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적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나 칠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보라색으로 부사를 체크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부분 랜덤한 위치에 나온다는 점을 반드시 적어두십시오. 자, 형용사는 명사의 앞뒤에 위치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하지만 부사는요, 어디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나와도 뜻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읽혀볼까요? 자, 예시로 우리 트럼프 아저씨 한번 소환해봤습니다. Mr. Trump likes coffee. 트럼프 씨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때 이제 부사인 always라는 단어를 어느 자리에 넣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죠.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제가 넣어봤는데요. Always Mr. Trump likes coffee. Mr. Trump always likes coffee. 3번은 The Mr. Trump likes always coffee. 4번은 Mr. Trump likes coffee always입니다.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지 틀린지 몰라요. 3번 넣으면 좀 이상합니다. 근데 요 문장을요 한국말로 바꿔볼게요.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커피를 좋아해요. 이런 문장을 두고 항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에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항상은 우리 always였으니까 부사였죠. 보라색으로 적어놨잖아요. 1번 넣을까요? 항상 트럼프는 커피를 좋아한다. 2번 트럼프는 항상 커피를 좋아한다. 3번 트럼프는 커피를 항상 좋아한다. 4번 트럼프는 커피를 좋아한다. 항상 거의 문제가 없죠. 뜻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를 꾸며주는 앞뒤만 되고 보호만 되지만 부사가 랜덤한 위치에 나올 수 있던 이유는 뜻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동사의 지배를 받는 영역 안에서는 그 영역 안에서 어느 자리든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사의 위치가 랜덤하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또한 부사의 위치가 랜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단어를 부사로 간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나 이 단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부사로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해석하시거나 혹은 그 단어의 발음을 그대로 뭐뭐하게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 뜻이 결정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일 경우는 빨리 해석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부사를 큰 문제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식하는 형제들인 형용사와 부사는 각각의 수식하는 대상들이 달랐고요. 보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위치가 랜덤할 수 있고 명사 앞뒤에만 있을 수 있다는 면에서 형부사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치사구를 가도록 하죠. P plus N입니다. 다른 품사랑 달리 쟤는 플러스가 붙었어요. 네. 얘를요, 이 P라고 하는 것을 전치사라고 적겠습니다. 전치사라고 함은 이렇게 적어놓은 preposition, P-R-E-P로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글씨를 읽을 때는 적절하게 여기서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pre는 전, position은 치사,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 위치한 말이 되죠. 누구 앞에 위치한 말이냐면요.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명사가 나오고 명사 앞에 위치한 말, 그것이 바로 전치사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치사구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뭐 at, on, in, of, for, as 이렇게 좀 작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은, 이가, 을, 의에게, 로 와 같은 조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조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의 조사도 뜻을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원래 조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은이 무슨 뜻인데요? 에게가 무슨 뜻인데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의로를 물어보면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때릴 거잖아요. 한데 잘 모른다고. 빨리 그렇죠. 인정하세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치사를 그 뜻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대표 의미 그리고 명사랑 함께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칠판 좀 돌아오시면 칠판 좀 돌아오세요. 이 앞에다 진짜 정의를 쓸게요. 얘는 전치사지만 P 플러스 N을 이렇게 묶어두시고 얘 정의를 전치사 구로 하겠습니다. 전치사구는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해주죠.
형부사의 역할?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전치사구가 만약 명사 뒤에 나왔다. 아마 형용사 역할이겠죠. 전치사구가 랜덤한 자리에 나왔다. 아마 부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는데 동사랑 어울린다. 부사겠죠. 해석했는데 명사를 어울릴 것이다. 그러면 형용사의 역할이 될 것이고, 다행히도 시험에는 형부사의 역할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식하는 형제로서 전치사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전치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니까 같이 묶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전치사가 또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 개가 나오는 특징이 있죠. 그 말이 뭐냐면 전치사구가 혼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씩 두세 개씩 같이 함께 등장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괄호 쳐서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수식을 거꾸로 해석의 순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전치사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합해진 전치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고요. 그 녀석이 앞에 동사를 꾸며주거나 또 다른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영어를 자신 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고 영어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영어의 기본을 하시고 잘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전치사구가 나왔을 때 묶어두시고 뒤에서부터 하면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매우 비슷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식의 방법을 시험장 가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 하시는 거고요. 연습이 돼서 능력이 키워지면 분명 시험장 가서 날아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막 날르고 싶은 친구들 많죠. 당장 빨리 해석해갖고 막 모두 놀라게 하겠어! 예, 그렇게 힘들게 빨리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도를 지키시고요. 세상의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대로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데 문제만 풀고 채점도 안 한다. 효과 있습니까? No. 공부했는데 문제만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만 보고 넘어간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원칙을 좀 알아두시면 더 빨리 공부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예요. 아시겠죠? 네. 품사는 거의 다 왔습니다. 위에 관사부터 쭉 해서 전치사고까지 왔는데요. 한 방에 정리하는데 이렇게 짧게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저와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중간 멈춰서 복습을 하고 제가 드리는 종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스트 접속사 보겠습니다. 자, 접이라고 적혀있는 녀석 정의는 접속사인데요. 어느 품사론에서는 접속사를 크게 두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문사를 두기도 하고 접속사를 빼기도 합니다. 연결사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긴 하는데요. 저는 왜 접속사를 넣었냐면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접속사는 기본으로 문장과 문장, 구와 구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녀석입니다. 접속사는 기본으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인데요. 이 연결을 하다 보면 매우 중요한 개념인 병렬 구조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자, 병렬 구조는 이렇게 짧게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일 핵심적인 단어 뒤를 본다. 이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부터 본다는 이야기는요, 이쪽 칠판을 살짝 보면요, 이쪽 오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병렬 구조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and, but, or입니다. 이 세 가지고요. 제가 수업 시간엔 반드시 이렇게 세모를 칠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초록색으로. 그러게 되면 뒤에 있는 녀석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을 왼쪽에서 오른쪽 읽으시죠. 예, 거꾸로 읽으시는 조선시대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읽고 싶어지죠. 근데 얘를 발견하잖아요. 뒤에 있는 녀석을 먼저 보고요. 얘를 통해서
대등한 대상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대등하다는 개념은요, 기본으로 어법적으로 대등해야 돼요. 문법적으로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문적으로 대등해야 됩니다. 구문적으로 대등하다는 뜻은 뭐냐면 해석이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슷한 녀석들끼리,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녀석들끼리 연결해야 되는 거죠. 같은 위상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커피와 차. 근데 이 차가 자동차가 아니겠죠? 예, 내가 커피 살 테니까 네가 차 사라. 컬 이거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차도 막히고 뭐 오토바이도 막혔어. 그럼 차가 막혔다는 거는 마시는 차는 아닐 거 아닙니까? 맥락상 구문으로 누구를 설명해 주는지가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대등한 대상을 알려주는 접속사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른 수업에서나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강의 혹은 여러분 여태까지 공부했던 부분들도 다 여기를 언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품사 이론이고요. 품사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연습 문제 제가 넣어놨으니까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